불교 법문이나 뭐 책을 보거나 이러면 선악 이런 구도보다는 선불선 이런 용어를 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생각하기에 이 연기적 세계관 때문에 선악 이렇게 고정된 이분법적으로 그런 사유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선불선이라는 단어를 선악보다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약간은 실체화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선이 있고 뭐 악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약간은 두 개가 완전 대립구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선불선은 그냥 그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다거나 그게 고정적인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자체는 대부분 다 그냥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일어났다 변하고 이러는 건데, 그 일어났을 때좀 좋은 작용을 해서 그것이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마음의 형태로 가느냐, 그 차이에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의 형태인데, 그거를 완전히 대립구도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느냐, 아니면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선악 이렇게 대립구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해로운 작용이냐 유익한 작용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란이 되고 나면은 그 선인이 불선인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해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립구도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불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선이 사라지게 되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 개념이니까, 이거 자체가 불선이 사라지면 선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면 선불선 이런 개념은 그냥 단지 마음이 계속 작용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악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뭔가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는 다 실체도 없고 그냥 무상하고, 이제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선하게 작용하느냐 해롭게 작용하느냐 이 차이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악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좀 의미가 다르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 기독교에서는 아예 이제 있겠네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딱 뭔가 좀 실체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천사가 따로 있고 악마 따로.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천사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는 선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또 불선의 이제 그런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이런 어떤 때는 탐욕이 있고 어떤 때는 탐욕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탐욕이 있을 때 마음은 선하지만, 아니 불선하지만 탐욕이 없을 때 마음은 또 선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냥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고정적인 실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